어떤 겁니까? 호텔 신라입니다. 그래서 아, 면세점 예.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큰뭐 대장주이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도 한데요. 그래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네. 입구점 면세점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중국의 사드 보복이 조금씩 이제 그 해빙 무도가 계속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일단 중국 관련 종목으로도 가장 큰 수혜가 될 종목입니다. 그래서 두 가지의 호재가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게 대장주이기도 하고 좀 무겁지만 안전하게 갈수 있는 우직하게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일단 제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전고점 아래인 그 12만 5천 원 정도의 라인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손절가는 짧게 한 10만 1천 원 정도를 잡아드리는데 일단 바닥권에서 지금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안정적으로 바닥권에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이제 박스권에서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도 지금 오늘 2% 가까이 상승 중이긴 한데 앞으로 이 종목은 12만 5천 원을 안착하고 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올해 말까지 본다 그러면은 꾸준하게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큰 상승이 나올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그 포트 비중은 원래 20%를 해야 되는데 지금 30% 있는 관계로 15% 비중을 하고 손절가 11,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는 12만 5천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상하이의 단체 관광객이 해제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단체 관광객이 조금씩 이제 해제되고 있는 그 모습에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도 꾸준히 유입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호텔 신라는 앞으로 꾸준한 상승 기대되는 종목입니다.